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봇에 나 다이어트 성공했어. 드디어 멋있는 가슴미를 완성했달까? 주인님 주변의 중력이 감자 찌는 법. 감자 찌기 전 칼집을 내면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이거 나만 알고 있었는데 곧 막히겠네. 누가 막는 건데? 게임이니 막히게? 동생이 다음 달 말에 결혼합니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결혼에 저는 아무런 의미부여를 하지 않지만 제 연고가 지방 촌돈네라 저희 친척 어른들 중에서는 신경 쓸 사람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너는 왜안 가냐 이런 게 스트레스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에 만난 전 회사 사람들과 나눴다. 그런데 그때 알던 회사 후배 하나가 어젯밤에 톡이 와서 그런 건 계속 신경 쓰이면 본인이 여친인 척 같이 가줄까요?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라는데 여친 협의 하에 올립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심쿵했습니다. 응원한 적 없다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응원한 적 없다고. 여친이 되게 편하게 절 대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용기 낸 거라 떨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또 반했습니다. 진짜 여자친구 해도 되오라는 멘트를 계속 준비는 했었는데 본인이 먼저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거 딱 봐도 주작이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저렇게 선뜻 같이 제가 가드릴까요? 한다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정말 관심이 없으면 보통은 그냥 남일인 건데. 아, 여우짓이 아니고 저거는 난파 공작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허리를 잡아서 수플렉스. 해외 입술 성형 유행이래요. 그림을 저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성형을 하는 건가 봐요. 플라워 립. 여성의 입술에 필러 등을 집어넣어 도톰하게 만드는 거래요. 뭐 오른쪽은 좀 그냥 그냥 도톰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왼쪽은 좀 너무 투머치 아니야? 저거는 무슨 꽃게랑 같아. 꽃게랑 그렇지 않아? 꽃게랑 같지 않아? 코 1강까지는? 1강은 뭐예요? 코 10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 10강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저렇게 넘는데요 강아지가. 고증이네. 고증질이고요. 아침에 고양이가 폰 씹어서 흰줄 생김. 쉣! 이래도 고양이입니까? 밑에 글처럼 라이터 지지면 되냐? 되겠냐? 무엇을? 당연히 핸드폰이지. 아니, 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당연히 핸드폰 아니야? 여기서 무엇을이라고 물어보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상식이 다르잖아, 상식이. 쎄 보이는 이름 뭐 할대요? 황지필. 나대물. 박두창. 홍피살. 여기 밑에는 김교살 있어요. 김교살, 홍피살. 맛있는 라면, 저거 맛있어. 이름이 너무 정직하고 포장지가 맛없게 생겼다는 의견 많아. 맞아. 저게 포장지가 좀 약간 좀 그래. 근데 진짜 괜찮아요, 저거. 하츠네 미쿠 미소녀 피규어. 개당 만 원. 제가 쉽덕은 아닌데요. 저것은요, 하츠네 미쿠가 아니에요, 이 양반아. 엄마! 아, 제가 쉽덕은 아닌데. Everyone want you email address. Think twice before sharing it. The New York Times. 모두가 너의 이메일 주소를 원한다. 조심해라. 계속 읽으려면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 새끼들.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여러분을. 레오가 못생겼는데 레오가 쳐다보면은 레오가 눈 마주칠까봐 벽만 보고 있는 암컷들이래. 와 진짜 너무했다. 와 너무했다. 아 잘생겼네 돌쇠. 아, 야, 사람이 봐도 잘생겼네. 훤칠하네. 그치? 아까 레오랑 비교해볼래요? 근데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돌쇠 잘생겼네. 근데 걸어다니기만 해도 암사자들이 꼬인대. 이야 씨. 저게 바로 진정한 알파 메일의 삶 아닐까요?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서. 근데 사자의 왕 레오가 취향이 바뀌었대. 그래서 암호랑이랑 사랑에 빠져서 라이거의 아빠가 되었대. 그게 돼? 가능해?
라이거 같아? 무슨 포켓몬이야? 저 뭐 귀엽네 라이거. 이 동물 세계에서도 그 외모가 중요하다는 게 참 재밌네요. 이제는 공익에게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었던 저는 병무청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역에 도전하였습니다. 노력 끝에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름이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였는데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로 바꿨어. 진도 굳건이가 진짜 뭐 같은 건 아나 보네요. 근데 야 이거 팔굽혀펴기나 알겠는데 이건 뭐 시력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되나? 눈 크게 뜨면 뭐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잘 보이고 되나? 스모그와 싸워 이겨라. 모 대학 단체 구보 논란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그거 마시다 보면 괜찮아. 몸이 안 좋아?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캡틴 아메리카처럼 캡틴 코리아가 되자. 탄다 타! 와 탄다! 모니터가 타네 여기는. 와 이거 사제 폭탄 아니야? 탄다! 연기 난다. 어떻게 하면 좋게 되는 거야? 수학이 뿌리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야. 올 겨울, 더운데, 여러분, 부모님 집에 글카 하나 놔드리세요. 아, 이 짤막 너무 웃긴 것 같아. 아, 보고야 말았어. 바퀴가 됐어. 베이커는 바퀴가 되었다. 거미 조심하래요. 살림 차렸대 차에다가. 패드 있는 거 보니까 테슬라 아니야? 와 모기 걱정 없겠다 야.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잖아. 어? 보통 저런 거미는 다 암컷이에요. 자가도 있는 거미래. 어? 야 거기다가 혼자 살아. 자가도 있고. 어? 집도 있대 이 지랄. 가족 행사 때문에 장모님 댁에 하루 머무르게 되었는데 장인어른 상대로 밤새 술 마시다 보니 완전 개 깔라가 되었다. 아침에 눈 떠보니 침대에 전란 상태로 깨어있길래 와이프한테 나 왜 전란이냐고 물어보니 취한 상태로 밤새 뜨밤을 보냈다고 하더라. 그것도 장모님 댁에서. 아침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거실에서 TV 보시면서 웃고 계시길래 인사하니까 뜨밤 보낸 거 눈치채신 건지 손주 언제 보냐면서 웃으시더라. 우와. 아니 미친 무슨 장인어른 상대로야. 정신 차려. 이 글 쓰신 분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사랑받나 봐. 그 사위를 거의 그냥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네요. 저렇게 해도 웃으시면서 그냥 손주 언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블루 아카이브 유저 아침밥이래요. 라면 끓여야겠노. 반갑다. 반가워. 야 라면 하나 더 끓여. 그 와중에 콜라는. 아 자꾸 콜라 제로콜라 시켰다고 뭐라는 사람 있나요? 아 이거는 마지막 나를 위한 양심이라고. 저까지 그냥 콜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 햄버거는 살 안 쪄. 저 콜라가 살 찌는 거래.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좀 맛잘알인 게 이 버거를 먹으면 항상 국물이 땡겨. 나 진짜 그래서 아까 오늘 저녁 뭐 먹은 줄 아세요? 버거킹 먹고 나서 느끼하네 해가지고 그냥 차마 라면은 못 먹겠고 컵누들 하나 먹었어. 매콤한 맛. 아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기요 먹고 있는데요. 트로피 vs 뉴진스 T1 우승 후 인터뷰. 뉴진스 만난 순간 vs 트로피 드는 순간. 근데 이거는 아무리 뉴진스여도 이 트로피라는 그게 크지 않을까. 둘 다 기쁘긴 하지만 솔직히
트로피를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뉴진스를 만났을 때는 살아있음을 느꼈대.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내가 이러려고 산다. 그렇지. 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내가 월드컵을 우승한 것은 뉴진스를 보기 위함이다. 쓴 사람은 우선 악마가 확실하다. 파이팅. 너무하네 정말. 파이팅. 미라클 교환 레전드 글레이시아. 근데 이름을 여자친구라고 해놨어요. 조임 밴드. 조이기 기술을 보조하는 밴드. 지니게 하면 조이기 기술의 위력이 강해진다. 해롱해롱 꼬리 흔들기 애교 부리기 초롱초롱 눈동자. 포평 포켓몬 유저 평균. 아 그래서 저거 교환 어디서 봤나요? 네 포평 여러분 저기 닌텐도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I've never seen anything so perfect in There's not one thing. 새끼 개웃긴.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은 6, 4은 24, 5, 120, 6, 720. 아하. 문명화되지 않은 부족마을 위에 드론 라이트 쇼를 하는 나. 어. 저기 신이다. 숭배해야 돼. Please ring bell for us. 핑크퐁 상어 가족. 좀 무섭다. 애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살벌하네요. 저 상어 가족 노래 들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저거 진짜 우리 조카 올 때마다 있는데 부시고 싶대. 좀 짜증나긴 해요. 이게 또 노래가 테마가 여러 개 있어. 그냥 일반 상어 가족도 있고 할로윈 상어 가족도 있어. 이런 게 집에 더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만 가지고 놀면 되잖아. 이걸 켜두고 다른 것도 켜.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이거를 막 세네 개 틀고 있으면 갑자기 말이 안 들려. 시끄러워가지고 홈페이지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 중에 있는데 저 주무관님 저희 역대 지휘관 중에 좀 이상하게 높은 계급이 있는데 이것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하길래 뭐지 하고 있었는데 소령이 수령으로 돼 있었어. 소령이 수령 좀 많이 올라갔네. 그 위가 아니고 혹시 인스타그램을 합니까?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 많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가족들과 라인으로 연락을 해요. 뭐야 네티즌 포토. 당신 사진은 왜 인터넷에 있나요? 페이스북입니다. 재밌군요. 당신의 페이스북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사이잔 너무 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당신을 찾을 수 있게 링크를 주시겠습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로고인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하지만 어설픕니다. 왜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한국인을 속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벌써 포기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한국인을 속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은 무료이다. 이 새끼 너도 한국 사람 속이고 있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방법으로 벌써 많은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 너는 어떻게 속였니? 속고 속이는 무서운 곳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꿍시렁꿍시렁 하면 바로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재활 치료사인 친구 말 못하는데 인지는 있는 40대 환자분에게 인지 있는지 검사한답시고 환자분 스타일 보셨죠? 끄덕 테란? 도리도리 토스? 끄덕 후사기? 도리도리 회사기? 끄덕끄덕 많이는 사기다? 끄덕끄덕 네 이제 문제 없으시고요. 이 새끼 토라이가 진짜. 아 그러네 인지 문제 없대. 여기서 많이는 사기다 했는데 도리도리 하면은 저기 한 2주 정도 더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푸사기에서 끄덕끄덕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남자는 머리 자르고 면도만 해도 직업이 달라 보인다. 그러네. 그러네요. 야, 둘이 형제 아니야? 둘이 사실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똑같잖아. 블루 아카이브 유저분들을 향해서 네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서 총대 메고 용감한 한 알바생이 손님! 씻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알바생들이 힘들어해요! 뒤에 벌써 울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바력 총동원! 뭐야 이거.
렙틸리언이야? 우리랑 다른 문자를 쓰고 있다니까. 파이가 에스티어네? 나머진 모르겠어. 8시 47분 동안 논스톱으로 수학 강의를 하시나봐요. 고려대 근황이라는데,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한 남학생이 여자 후배랑 야스하는 영상 올렸는데 여자 동의를 받... 예? 4층 법자랄 로스쿨 준비생이 통매음 신고 넣어서 서버 터졌다. 거기에 현직 변호사 등판해서 이거 무혐의 어쩌고 하면서 댓글 900개 달면서 키베를 벌이고 있다. 진짜로? 이야, 굉장히 오픈마인드. 배우신 분들이 마인드도 오픈마인드고 멋있네요. 우리나라스럽지 않고 굉장히 미국스러운 게, 아, 제가 이래서 고려대 안 갔잖아요. 고평. 나도 똑같이 고평이야. 고졸 평균. 고평. 아, 이 사람, 현재 음악은 상당히 분열되었고, 팝이 차트를 지배하고 있다. 팝스타가 멋지다면 팝 음악도 괜찮지만, 슬프게도 오늘날의 스타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대. 누가 그 바보들에 속하나? 샘 스미스. 이유가 뭐냐? 걔를 봐봐. 룩게림. 노엘스러운 답변이다. 돌려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도 근데 이분이 뭐 내한했다고 해서 그 내한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봤는데 좀 그 퍼포먼스가 조금 그렇긴 하더라. 그게 뭔가? 얼마나 심하냐고? 그냥 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준이에요. 몸이 좋아도 별론데 몸이 뚱뚱한 데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대체 뭘 본 거지? 저건 뭐지? 진짜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 진짜 저런 것도 있구나. 그렇구나. 네, 제가 뭘 봤는지 여러분이 궁금하면요, 샘 스미스 내한 보시면 됩니다. 나와요 그 영상 유튜브에. Look at him! Look at him! 오늘 영업 쪽에서 부탁하는 전화 중에 땡땡씨의 부탁이라면 히토코로시 데키마스, 사람도 죽일 수 있대 라고 하기에, 그건 됐으니 새풀 납기를 일주일 당겼으면 하는데요 라고 하니, 아니 살인 말고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다메. 고래와 다메. 그건 안 돼. 사람 죽이는 게 더 쉬워. 447개밖에 없네. 50개가 빠져있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50개면 좀 크긴 하다. 10개 팔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니, 그니까 그만큼 빼먹는 거요. 달 표면 지형 이름의 2%만 여성 이름. 우주 명명 관행 편향적. 달 표면 지형 이름이 여자 이름이 아니라고요? 발견한 사람이 남자라서 그런... 그니까. 근데 그 이름이 왜 또 남자라고 생각해? 남자 이름처럼 들리는 여자 이름일 수도 있잖아. 자, 여자들은 우먼홀을 찾아봐라. 여기는 맨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괜찮으세요? 지금 왕이 유배 보냈는데 좀 한가하게 그 제 인스타 찍고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자숙을 해야지. 유배 중인데 인스타를 하네? 해시태그 전화, 해시태그 통촉하여, 해시태그 주시옵소서. 에바다 괜찮다. 유배 중에 인스타는 에바다. 게임의 본질을 잘 파악한 AI. 예! 겐신은 잃어버린 남매를 찾기 위해 티바트라는 신비한 세계를 여행하는 액션 게임으로서 개돼지들이 가차를 함으로써 돈을 버리는 데 재미를 느낀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외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개돼지들에게서 돈을 뺏어가며 재미와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3주 전까지만 해도 같은 그 개돼지여가지고 한 달 전만 해도 이랬다가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명방도 개돼지다. 그렇긴 해요. 사실 가짜 게임은 다 독인 개긴이에요. 근데 원신은 더 좀 심한 게요. 원신은 요즘에 논란이 있거든요. 예. 땡땡땡땡땡땡 논란. 제가 모든 단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 하나하나 주옥 같아가지고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